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시행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와 생산농가에 동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이 미래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다양한 쌈채소. 익히지 않고 먹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는 검증이 잘 돼 있고요. 농가들도 요새 농약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하니까 그냥 믿고 먹는 편입니다. 쌈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 뿌릴 농약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른바 PLS 제도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에 등록된 잔류 허용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 그 기준에 맞게끔만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외려 이제 그 전에보다 더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정부는 등록 농약 7천여 종과 농약 잔류 허용 기준 5,300여 개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적용합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가지고 사용한다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절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혼란도 우려되지만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와 생산 농가에 동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